나마스테. 부모님, 아버님, 한주 동안 건강히 또잘 지내셨죠? 우리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영상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오늘도 우리 전신을 풀어낼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 위에서 편하게 앉는 자세로 만날게요. 자,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요. 불편하신 분, 특히 무릎이 아프신 분은 다리 뻗고 진행하셔도 괜찮으세요. 양쪽 엉덩이 왔다 갔다 하셔서 똑같이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요. 양손을 우리 엉덩이 옆에 내리셔서 어깨를 긴장을 먼저 풀어낼게요. 자, 기가까이 으슬으슬 끌어올리셨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들썩 떨궈보세요. 긴장을 완전히 푸셔서 어깨와 귀가 멀어지게 다시 마시면서 으슬으슬 쭉쭉쭉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힘을 푹. 한번더 으슬으슬 끌어올리셨다가 긴장 풀어냅니다. 바닥으로 들썩. 자, 손목도 들어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요. 우리 엄지손가락부터 말아서 주먹을 쥘게요. 자, 주먹 쥔 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봅니다. 이때 어깨와 팔꿈치는 최대한 고정하셔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주먹 쥔 손을 촘촘히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우리 손목 관절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돌리시고, 이제 안쪽으로도 돌려볼게요. 반대로. 자, 우리 바깥쪽에서 돌렸으니까, 이제 안에서 밖으로 반대쪽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촘촘히 돌려줍니다. 우리 손목의 유연성도 중요하시거든요. 이렇게 손목도 먼저 풀어주실 거고. 자, 이제 주먹 쥔손 풀어내셔서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 자, 두 손을 깍지를 껴내시는데 습관의 반대로 깍지 껴낼게요. 늘 끼던 대로 말고 조금 어색한 쪽으로 껴내셔서 우리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자, 깍지 낀 손을 먼저 앞으로 쭉 밀어내실 거고 어깨는 낮추고. 자, 손바닥은 앞으로 팔꿈치 길게 뻗어내셨다가 자, 그대로 몸 쪽으로 가져오셔서 우리 한번 뒤집어 보실 거예요. 자, 깍지 낀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에, 발 앞쪽에, 다리 앞쪽에 내려주시는데, 깍지 낀 채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자, 어깨가 불편하시거나 또 손목이 불편하셔서 힘드신 분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자, 힘드신 분은 깍지를 얼른 푸셔서 그냥 바닥에 이렇게 손끝을 내몸 방향으로 짚어주시는데, 이 동작 역시도 힘들다 하시면 우리 한 손씩 가셔서 반대손으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또는 손끝을 살짝 팔자로 열어내셔서 바깥쪽으로 조금 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은 손끝을 완전히 내 몸쪽으로 또는 깍지 끼신 채로 손바닥 전체를 바닥에 눌러주시면 자, 우리 손목 안쪽 팔꿈치 팔뚝 안쪽이 쭉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이죠. 그 근육을 쭉 스트레칭 해주실 건데, 손바닥 전체를 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시고, 어깨는 끌어맞추세요. 자, 이렇게 양손바닥이 바닥에 편하게 닿으셨다면, 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손목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좋으신데, 힘드시면 그냥 우리 누르고 있는 거에 집중해 볼게요. 또는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주셔도 되세요. 자, 바닥에 짚은 손바닥은 고정하신 채로 움직일 수 있다면 몸통을 옆으로 또 앞뒤로도 움직여주셔서 우리 손목 안쪽, 팔뚝 안쪽 스트레칭 해주시고 손목도 가볍게 풀어줄 수 있도록 동작을 이어가 봅니다. 자, 힘드신 분은 누르고만 계세요. 몸통 움직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뒤로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고, 또는 원을 그리듯 돌려주셔도 되시고, 자, 본인이 가능한 동작으로 몸통을 조금 움직여주시고, 자, 그대로 손바닥 전체를 꾹 눌러서 가슴을 살짝 끌어올려 볼게요. 가슴을 정면을 향해서 끌어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우리 손바닥 먼저 누르시고 자 등을 말아서 뒤로 밀어내셔서 턱끝 당기고 배꼽을 바라볼게요. 자 우리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손목 안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능한 만큼만 등을 말아서 뒤로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정면을 향합니다. 시선 천정. 내쉬는 호흡에 다시 손바닥 누르고 등 말아서 턱끝 당기고 복부를 바라보세요.
자, 한번더 마시면서 팔꿈치 사이로 가슴을 밀어내듯이 또 시선도 살짝 천정을 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누르고 등 말아서 턱끝 당기고 복부 바라보셨다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상체 정면으로 돌아오실 거고요. 우리 손끝 이제 앞쪽으로 편하게 보내줄게요. 자, 깍지 끼신 분도 깍지 푸셔서 손끝 정면을 향하게 두셔서 한 손, 한손 앞으로 걸어가셔서 우리 이마를 바닥 쪽으로 툭 떨구셔서 상체 긴장 완전히 내려놔 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뜨지 않도록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어깨 긴장도 내려두셔서 이마 안 닿으셔도 괜찮습니다. 팔꿈치만 내려두셔도 괜찮으니까 상체 힘을 툭 풀어서 우리 두 호흡만 숨을 좀 쉬어볼게요. 숨 마시고. 자, 우리 옆구리와 등이 부푸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잘하고 계세요. 그 부분으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을 더 풀어서 이마를 바닥 쪽으로 툭 떨궈보시고. 다시 마시고. 등과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가 멀어질 수 있도록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와 겨드랑이도 바닥으로, 이마도 바닥으로 떨궈봅니다. 돌아오실 때 천천히 고개 드시고요. 한 손, 한손 짚어서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면 우리 다리 앞으로 뻗겠습니다. 무릎을 잡아주셔서 한 다리 천천히 뻗어주실 거고요. 자,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우리 발가락을 세워봅니다. 자, 발가락을 세우셔서 발가락 주먹도 꽉 움켜져 볼게요. 우리 아까 손주먹 쥔 것처럼 발가락으로도 주먹을 꽉 접으실 거고요. 자, 이제 넓게 보자기 모양 만드세요. 활짝 열어내세요. 다시 손 발가락으로 주먹을 꽉 움켜집니다. 넓게, 자, 우리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을 최대한 넓히셔서 활짝 열어내주세요. 부채꼴 모양으로 다시 한번 발가락을 접어서 주먹을 꽉 접으시고 다시 펼치셔서 발가락 사이사이 간격 띄워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발등도 앞으로 길게 쭉 뻗어볼게요. 우리 발레리나 발등처럼 포인해보시고 자, 이제 뒤꿈치를 밀어내세요. 발끝은 네, 무릎 쪽으로 당겨오시고 다시 발등을 늘립니다. 우리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길게 쭉 뻗어보세요. 다시 뒤꿈치를 밀어냅니다. 발끝 무릎 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 한번더 발등 늘리고, 뒤꿈치 밀어내시고, 간격을 조금 넉넉히 띄우시면서, 우리 아까 주먹 돌려내셔서 손목 풀어낸 것처럼 발끝도 돌려내셔서, 우리 발목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바깥쪽으로 먼저 천천히 돌려주실 거고, 반대로도 또 돌릴게요. 자, 안에서 밖으로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크게 안에서 밖으로도 돌리셔서 우리 발목 긴장과 또 발목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자, 두 다리 툭툭툭 털어서 가운데로 모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두 다리 쭉 뻗어내셔서 앞쪽으로 기울이는 전굴 자세 가져갈게요.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자세죠. 자, 두 다리 가능하면 모아 오실 거고요. 두 손은 엉덩이 옆에 두셔서 우리 항상 바르게 앉는 니은자, 기역자 모양을 생각하시고 어깨를 끌어낮추시고 턱끝이 들리거나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살짝만 쇄골뼈 쪽으로 당겨옵니다. 손은 편하게 엉덩이 옆쪽에 손끝이나 손바닥 내려두실 거고요. 자, 허리가 아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이 동작이 결코 쉽지 않으시거든요. 자, 허리가 아파서 나는 등이 자꾸만 구부정하게 말린다 하시면 무릎을 이렇게 굽혀줄게요. 자, 무릎을 굽히시면 우리 등허리 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특히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굽혀주셔서 상체를 먼저 세워주겠습니다. 어깨를 끌어낮추고. 우리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는 것만으로도 다리 뒷선을 늘리실 수 있으시고 척추에 힘을 키우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아랫배는 살짝 끌어당겨 오실 거고 그 상태에서 자,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해볼게요.
자, 우리 척추 등 상체를 더 길게 쭉 펴기 위해서 손끝을 위로 만세 하셔서 끌어올리셨다가, 자, 우리 조금만 내려가실 거예요. 자, 팔은 귀 옆에 있습니다.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팔을 귀 옆에 두시고, 어깨가 또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낮추셔서, 자, 조금만 내려가세요. 시선은 사선 방향 멀리 바라보셔서, 팔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팔은 귀 옆에 두셔서, 팔과 내 몸이 조금 막 같이 기울여 내려가세요. 자, 우리 꼬리뼈부터 등줄기, 뒷목, 정수리까지 긴 일직선.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더 들어 올려서 우리 척추등을 길게 쭉 펴볼게요. 자, 힘드시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어깨 긴장 내려주시고, 다시 마시면서 기지개 켜듯이 상체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만 내려갑니다. 자, 반까지도 안 가셔도 되세요. 자, 팔이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귀 옆으로 손끝도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셔서 계속 생각하세요. 우리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긴 사선 방향으로 직선 쭉 길게 늘려보세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셔서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내려가시는데 팔귀 옆에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시선 바닥 정도 바라보실 거고, 다리를 뻗으신 분은 발끝을 계속 내 무릎 쪽으로 당겨보세요. 자, 팔 다시 한번 귀 옆에, 꼬리뼈부터 우리 손끝까지 길게 쭉 뻗어보세요. 거기서 잠시만 유지합니다. 복부 쏙 끌어 당기셔서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올라오세요. 아랫배 당기는 힘으로 올라오셔서 천천히 양손, 양팔, 엉덩이 옆으로 내려옵니다. 자, 어깨 힘들어 가셨죠?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툭. 다시 한번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시고, 자, 우리 한 다리는 접어 올게요. 자, 오른무릎 접어서 오른발바닥 왼쪽 허벅지에 붙여줍니다. 우리 왼다리는 앞으로 쭉 뻗으신 채로, 자, 다시 한번 두팔 머리 위로 만세하셔서 우리 왼다리만 집중적으로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팔귀 옆에 두셔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세요. 자,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하실 때 우리 손을 발끝을 잡아서 무릎 쪽으로 당겨옵니다. 자, 손이 혹시 발쪽까지 안 가시면 그냥 바닥에 짚어주셔도 되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꼬리뼈부터 척추등을 길게 계속 펴주세요.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셔서 숨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왼쪽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도록 상체를 기울여 내려갑니다. 이때도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면 왼무릎은 조금 굽혀주셔도 되세요. 발끝은 그 대신 무릎 쪽으로 계속 당겨오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 내려주시고요. 시선은 발끝이나 정면 사선 방향 멀리 바라보셔서 숨 마시면서 등허리 길게 내쉬고 어깨 긴장 내려둡니다. 발끝 무릎 쪽으로. 자, 유연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마를 정강이 가까이 툭 떨궈보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우리 왼다리 뒷선을 길게 쭉 펴낼 수 있습니다. 이마를 왼정강이 가까이 내려오셨다가, 자, 우리 올라올 때팔귀 옆에 있었죠? 귀 옆에 두셔서 등허리 길게 쭉 펴신 채로 올라오셔서, 자, 그 상태에서 몸통을 우리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할게요. 오른쪽으로. 자, 왼손 오른무릎 잡으시고요. 오른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비틀기 가시는데 왼 뒤꿈치 꼭 눌러주실 거고요. 자, 마시는 호흡에 우리 척추등 먼저 펴주시고, 자, 가슴을 돌리고 어깨를 돌려서 제일 마지막에 시선 뒷벽을 바라봅니다. 자, 오른손 끝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셔서 우리 상체를 계속 길게 위로 끌어올리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어깨 더 돌려내셔서 뒷벽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시선과 몸통 양손 정면 돌아오시면, 자, 발을 바꾸실 거예요. 이제 오른다리를 늘려줍니다. 왼무릎 접어서 발바닥 허벅지 안쪽에 붙여줄게요. 자, 오른발끝 당기시고, 오른무릎 천정 방향 상체 세우시고, 두팔 만세 하셔서 귀 옆에. 자, 손끝 쭉 뻗어서 우리 등허리 길게 펴주시고요. 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기울여 내려가셔서 이제 손 발끝 잡아주셔도 되시고, 힘드시면 바닥에
또더 힘드시면 앉은 채로 진행하셔도 되세요. 자, 마시는 호흡마다 등을 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끝 당기셔서 우리 오른다리 뒷선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가져갑니다. 어깨는 힘을 풀어주실 거고 오른쪽 복부와 허벅지, 이마를 오른정강이 가까이 낮춰볼게요. 자, 억지로 무리하셔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리 뒷선이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 드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올라오실 때 우리 양팔 귀 옆으로 상체 길게 유지하셔서 올라오셔서 이제 비틀기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하셔서 오른손 내려갑니다. 무릎을 잡아주실 거고요. 왼손은 엉덩이 뒤쪽 바닥. 자,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세워주시고, 자, 가슴과 어깨, 그리고 시선 마지막에 뒷벽을 바라볼게요. 오른 뒤꿈치 꼭 눌러주실 거고, 자, 왼손 끝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상체 길게 마시고, 내쉽니다. 조금 더 비틀어서 뒷벽을 바라보셨다가, 천천히 시선 정면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왼 다리도 앞으로 뻗어서 다리 한 번씩 툭툭툭 털어주시고. 자, 우리 두 발바닥을 모으셔서 나비 자세로 골반도 열어낼게요. 자, 두 발바닥을 가능하면 붙여주신 채로 뒤꿈치를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오시는데, 자, 몸쪽으로 당겨오실수록 힘드시고 무릎도 많이 뜨실 거예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조금 앞쪽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능한 만큼 뒤꿈치를 몸쪽으로 당겨오셨다면, 우리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는 바닥에 똑같이 내려두실 거고, 자, 손 모양 본인이 편한 곳 잡아주시면 되세요. 발목, 발끝, 또는 양 무릎을 조금 눌러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 모양을 해주시고, 자, 우리 책을 펼치듯 무릎을 바깥쪽으로, 아래쪽으로 활짝 열어내세요. 그러면서 척추는 세워줄게요. 상체는 세워주시고, 자, 그 상태로 머무시면서 호흡 이어가셔도 되시고, 괜찮으신 분은 상체를 그대로 바닥 방향으로 숙여서 내려가 보시는데, 자, 우리 이렇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자, 등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가슴을 끌어올리셔서 우리 척추 등을 길게 펴신 채로 조금만 내려가셔도 되세요. 자, 무릎도 바닥 쪽, 상체도 조금씩 바닥 쪽으로 내려가셔서 이마를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는데, 자, 등이 말린 채로 억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마시는 호흡마다 상체는 길게 펴주세요. 우리 꼬리뼈부터 척추, 정수리까지 길게 일자.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힘을 풀어서 내려가 보시고, 무릎도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떨굴 수 있는 만큼 떨구세요. 상체가 내려가실수록 우리 허벅지 안쪽과 골반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쪽으로 빠르게 혈액이 전달되셔서 우리 골반의 유연성, 또 고관절의 유연성까지 키워줍니다. 다시 마시고 상체를 길게 쭉 펴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자, 어깨 힘들어 가지 않으세요. 어깨는 항상 귀와 멀어진 채로 우리 이마를 바닥 쪽에 두셔도 되시고, 이때 팔의 모양, 손 모양 혹시 불편하시면 앞으로 뻗어서 내려가 보셔도 되세요. 자, 마시고 본인이 가능한 곳에서 등 허리 펴주시고, 내쉬고 이마를 바닥 쪽으로 두, 무릎도 바닥으로 두. 한번더 마시면서 우리 상체를 길게 쭉 펴볼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우리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 발 쪽으로 상체 이마를 바닥 쪽으로 내려가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는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요. 턱끝을 당기셔서 올라오실 때 등을 말아서 천천히 고개 마지막에 정면 돌아옵니다. 자, 우리 양무릎 양손 가져가셔서 이렇게 모아 오실 거고요. 자, 엉덩이 뒤쪽에 손 짚어서 두 다리 띄우시고 무릎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뻐근했던 골반과 고관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자, 우리 뒤꿈치 당겨 오셔서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 자세에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손목 먼저 탈탈탈 털어주실 거고, 소고양이 자세, 우리 세 세트만 가져갈게요. 척추를 풀어내는데 가장, 예.
편하게 많이 진행하실 수 있는 자세시거든요. 무리 없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척추를 풀어내는데 좋은 동작이니까. 자, 평상시에 많이 반복해 주시면 좋으세요. 어깨 아래 손목 있으시고요. 자, 복부도 살짝 끌어당기시고 전면 바라보셔서. 자, 그대로 복부 바닥 가슴을 들어 올려서 내 등을 오목하게 만드는 소자세. 시선도 정면을 바라보실 거고, 반대로 내쉬는 호흡에는 등을 말아서 턱끝 당기고 배꼽 바라봅니다. 고양이 자세. 고양이 등처럼 말아서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다시 툭 떨구지 마시고 천천히 가슴 들어 올립니다. 소자세. 내쉴게요. 등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바라봅니다. 아랫배 홀쭉하게. 자, 한번더 마시고 가슴 열어내고. 내셔줍니다. 등도 말아내셔서 턱끝 당기고 복부를 말아보셨다가. 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풀어줍니다. 자, 오른손은 오른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셔서 자,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쏙 집어 넣으실 거예요. 자, 이때 오른뺨을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왼팔을 앞으로 만세하듯이 귀 옆으로 길게 뻗어내세요. 그리고 우리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주세요. 자, 우리 오른쪽 어깨 끝을 바닥에 먼저 내려두실 거고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후. 호흡과 함께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왼손 먼저 얼굴 옆으로 가져오시고요. 오른팔 꺼내셔서 우리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셔서. 자, 반대쪽 갑니다. 이제 왼팔을 옆으로 들어서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숙이 넣으세요. 자, 우리 왼쪽 어깨를 먼저 내려주실 거고요. 왼뺨도 내려두세요. 이제 오른손을 앞으로, 귀 옆으로, 얼굴 옆에 길게 뻗어내셔서, 우리 오른쪽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힘을 풀어서 어깨를 최대한 바닥으로 떨구세요. 왼쪽 어깨도 깊숙이 바닥에 내려두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어깨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서 떨궈주세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툭, 오른쪽 어깨와 겨드랑이 바닥에. 자, 돌아오실 때, 오른팔 접어서 얼굴 옆에 손바닥 짚고, 왼팔 꺼내셔서 바닥에 내려주겠습니다. 자, 우리 손목 들어 올리셔서 손목 한 번씩 털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발끝을 찍으실 거예요. 자, 발가락.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에서 떼실 거예요. 자, 우리 다운독 견상 자세 가봅니다. 자, 한발한발 뒤꿈치를 바닥에 이렇게 착지, 바닥에 내려놔 보시는데, 자, 바닥에 내려놓으셨다면 두발 골반 넓이 정도가 되실 거예요. 자, 골반 넓이 정도로 띄우시고, 우리 발날은 11자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결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힘드신 분은 무릎을 조금 굽혀주셔도 되시고요. 발걸음으로 조금 손쪽으로 걸어와 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기지개 켜듯이 내 몸의 뒷면을 열어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 손바닥과 발바닥 바닥 밀어내셔서 엉덩이와 꼬리뼈를 사선 방향으로 길게 밀어내 보실 거예요. 우리 다리 뒤쪽도 시원하게 늘어나실 거고, 척추, 허리 등도 쭉 펴집니다. 자, 고개의 힘도 툭 풀어서 발과 발 사이 보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고, 이때도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는 계속 귀와 멀어지고, 시선은 발과 발 사이 바라보셔서 뒤꿈치 꾹 누르고 무릎도 한번 쭉 뻗어내 보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사선 방향으로 엉덩이와 꼬리뼈를 쭉 늘리듯이 밀어내세요. 한번 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어요. 천천히 두 무릎 바닥에 내려두시고
한 다리 한 다리 뻗어서 우리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갈게요. 자, 이마 바닥에 두실 거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자, 우리 발등 바닥에 두 팔은 앞으로 만세 하겠습니다. 자, 어깨 긴장 내려 두실 거고요. 자, 이마는 바닥에 두시고 아랫배는 살짝 당겨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두 다리를 바닥에서 떼볼게요. 자, 허벅지와 발등 바닥에서 들어 올리실 거고, 자, 괜찮으신 분은 고개를 들고 손바닥과 팔도 바닥에서 떼보세요. 우리 슈퍼맨처럼 팔다리를 길게 쭉 뻗어볼게요. 가슴 살짝 들어 올리시고, 자, 힘드신 분은 천천히 다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실 때 힘드는 다리만, 자, 괜찮다면 가슴과 손도 바닥에서 떼서 손끝, 발끝 서로 멀어집니다. 고개 들어서 정면 보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허벅지, 이마, 손바닥, 바닥. 자, 한번더 다리 들어 올리시고, 고개 들어서 양손도 들어 올리셔서 우리 슈퍼맨처럼 쭉 뻗어볼게요.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두실 거고. 자, 두손 가슴 옆에 짚어서 우리 아기 자세로 올라옵니다. 자, 발끝을 찍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한손한손 앞으로 뻗어서 이마 바닥에 두시고, 이마 안 닿으시면 우리 손등 포개셔도 되시고, 손주먹 탑을 쌓으셔서 이마를 올려둡니다. 호흡 가다듬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허리도 편하게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내려놓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돌아오실 때는 손 짚어서, 한손한손 짚어서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올라오셔서 우리 자리에 편하게 앉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자세로 앉아주실 거고요. 엉덩이 들썩들썩. 자, 어깨도 뒤로 한번 크게 돌려주실 거고요. 뒤에서 앞으로도 한번 돌려주세요. 자, 어떠셨어요? 저와 함께 영상 열심히 따라하셨다면 아마 몸 전체가 조금 개운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영상 반복하셔서 잘 따라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